2층은 땅속을 테마로 하는 공간이 입구에 있어요. 풀소리는 어두운 공간을 좋아하진 않아서 바로 나왔어요. 커다란 나무 모양의 신나는 미끄럼틀이 있었어요. 거미줄 모양의 트램폴린도 있었고요. 발로 눌러봤는데 아기가 뛰놀기 좋을 정도였어요. 2인용 카누 모양 살갗이 있었는데 함께 열심히 놀아서 탈출하는 상황극을 해보았어요. 2층에는 물과 바람을 이용한 체험 놀이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리뷰하면서 재미있었던 베스트 3개의 놀이도 골라보았어요. 3위, 시원한 물줄기가 나오는 물총으로 빨간 공을 맞추는 놀이예요. 조작이 어렵지 않아 새소리도 좋아했어요. 펌프를 누르면 공기방울이 만들어지는 놀이예요. 공을 공기를 흡수하는 기다란 관에 넣으면 공이 공기의 흐름에 여행을 해요. 공의 움직임을 눈으로 계속 쫓아가게 돼요. 풀소리는 초록색 공으로 놀이를 했어요. 아까 봤던 물총보다 조금 작은데 여러가지 바람개비를 맞출 수 있는 놀이에요. 에어건으로 바람개비를 돌리는 놀이에요. 이곳은 다른 곳에서 올린 공을 다시 밑으로 내리는 공간인 것 같았어요. 1위, 물줄기 세 곳에서 물이 나와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크게 감흥이 없었어요. 나중에 소용돌이 모습이 나와요. 펌프로 물이 나와서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다시 시선을 잠시 돌려보았는데 소용돌이가 완성되어 있네요. 처음 보는 신기한 모습이었어요. 엽서를 쓰고 오래된 나무 모양의 우체통에 넣는 컨텐츠예요. 풀소리가 재미있어 했어요. 동안 쿠션을 넣고 빼는 놀이를 해보았네요.
재밌는 모양의 정글집 같은 놀이가 있었어요. 쇠소리는 아직 어떻게 노는지 몰라서 구경만 했어요. 예전에 작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포토존으로만 이용하는 중장비 기계예요. 아기용 매트 블록 같은 걸로 이글루를 만드는 컨텐츠가 있었어요. 비버의 집, 탐험이라는 테마 공간이에요. 여러가지 블럭을 나무에 있는 구멍에 꺼내고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쇠소리가 나무에 있는 구멍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양을 골랐네요. 기특한 쇠소리였어요. 오늘의 영상 재미있었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쇠소리와 새로운 재미있는 놀이로 다시 만나요. 안녕.